안녕, 사라진과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알겠죠?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나는 반딧불이를 좋아해요. 여름에 할아버지 댁을 가면 저녁 먹고 밖에 나와 반딧불이를 구경하지요. 할머니께서도 반딧불이를 좋아해요. 할머니께서 반딧불이를 개똥벌레라고 하십니다.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꼭 작은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는 반딧불이가 딱정벌레의 한 종류라고 하셨어요. 딱정벌레처럼 반딧불이는 날개가 두상이에요. 쉴 때는 부드러운 뒷날개를 위를 딱딱한 앞날개를 포개 놓지요. 반딧불이는 애벌레는 날개가 없어요. 딱정벌레는 애벌레가 태어나면 1년인 2년 동안 땅속으로 살지요. 그러다가 날개가 자라면 땅 위로 올라와 나무나 덤불에서 살아요. 할아버지께서 유리병에 조심해야 반딧불이를 잡아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는과 나는 반딧불이가 숨을 쉴수 있도록 뚜껑에 구멍을 뚫었죠. 반딧불이는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리병에 금세 등불처럼 흰이 빛나지요. 오, 빛난다. 반딧불이 잡을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한 번은 반딧불이가 더욱 밝게 빛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반딧불이는 해롭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담가 놓으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유리병을 똑바로 세워 따뜻한 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 날씨가 따뜻할수록 반딧불이는 더 밝은 빛을 내거든요. 반대로 유리병 찬물이 담기면 반딧불이가 희미해져요. 날씨가 추울수록 반딧불이는 희미한 빛을 내거든요. 카리브 해안 지방이나 적도를 주우면 더욱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금을 지루해 반딧불이를 가득 담아서 손목이나 발목에 묶고 다닌대요. 이렇게 만든 반딧불 등불 덕분에 캄캄한 정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반딧불이가 물건 같아요. 오늘은 이 편에서 또 읽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밤하늘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하여튼 어땠어요? 좋으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